1918년 덴버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저 때가 바로 스페인 인플루엔자, 네네네. 스페인 독감 시절입니다. 그래서 덴버시 당국에서 폐쇄 락다운을 합니다. 사망률이 급격히 꺾이는 걸 본 거죠. 야, 이거 끝났구나. 그리고 11월부터 이제 다시 해제를 합니다. 12월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인구 10만 명당 비정상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당시 받는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라는 건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했고 앞에 건 장난이었어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럴 위험이 없다고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구조적인 충격이 이제 정말 현실화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도 세계 제2위의 어마어마한 건전한 나라였으니까 디플레 30년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아직 생활 수준 자체가 극적으로 후퇴는 안 했는데 그 당시에 펀더멘탈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은 생활 수준 자체의 절대적 레벨이 후퇴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죠.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2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김프로님과 제가 또 신 한 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시대가 뭐 어떤 시대인지는 저희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오래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경제 침체 상황에서 정부는 혹은 뭐 기업은 혹은 이제 저희 개인들은 또 네.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예. 이게 이제 중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사실 디플레를 걱정하게 되리라고 그 누가 꿈이나 꿨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그렇죠? 예. 네. 네. 막상 정말 우리 앞에 이 디플레이션 시대가 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시대를 많이 또 예고를 하셨고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이분을 모시고 한번 우리의 또 무쇠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걸 신처럼 하시죠. 네, 우리의 네. 선택지를 한번 좀 들어보고요.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 네. 한번 고견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저희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홍춘욱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현 네. 씨. 아, 오래간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아니, 이제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대표 여기라니까. 예, 제가 대표입니다. 네. 어휴, 축하드립니다. 네. 저 대표 보좌기예요. 자, 우리 홍춘욱 박사님. 아, 정말 저희와 함께 그 경제사 특강도 해주시고 네. 또 전에는 뭐 부동산의 어떤 거시적인 이야기 이런 네. 것들도 좀 해주시고 경제 전반에 관한 이야기들 참 많이 해주셨고 또 한 번은 또 여행 가서 네. 아드님과 함께 보셨던 그 전 세계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디플레이션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네. 디플레이션 시대라고 하면 일단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된 혹은 뭐 역성장으로 가는 그런 시대인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예, 역성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과하고요. 네. 사실 성장은 플러스가 나더라도 디플레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예. 문제가 되는데요. 네. 바로 뭐냐면 이제 GDP 갭이라는 건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할 수 있는 그림을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네. 이 GDP 갭이라는 걸 조금만 처음에는 낯설지만 요 개념만 잠깐 잡으시면 네. 세상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용어 중에 하나죠.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예, 우리 그냥 자동차 회사 하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100만 대 캐파,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100만 대인 꽤 큰 회사입니다. 상당히 큰 회사죠. 이 회사가 뭐 이름을 B라고 하죠. B 회사에서 네. 자동차가 신차가 나오면 대략 100만 대를 생각하고 생산 설비를 준비해놓고 사람도 뽑아놨습니다. 10만 명 네. 뽑았습니다. 그런데 예. 갑자기 코로나 위기가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신차 판매가 이런 경제 위기가 출현할 때 제일 많이 줄죠. 네. 그래서 대략 말씀을 드리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신차 판매량이 한 60% 줍니다.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차라는 게요. 네. 없으면 정말 불편하고 그렇죠. 이거 있어야 되는 필수품이다라고 생각되지만. 문제는 이거 교체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차소리가 좀 안 좋고 네. 좀 시끄럽고 그러면 아 이걸 바꿔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갑자기 경기 여건이 어려워지고 내가 잘릴지 모른다 또는 임금이 삭감될지 모른다 생각되면 안 살 거 아니에요. 미국의 소리가 뭐 들려요 그때? 그때 안 들리지. 안 들리지. 안 들리지. 또 BMW 할 수도 있잖아요. 버스, 메트로, 워킹. 그렇죠. 네. 건강에 더 좋은 BMW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모사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판매가 급격히 줍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그냥 너무 가혹한 예 마이너스 50% 넘은 거 아니까
30% 줄었다. 그러면 70만 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위기 첫 해입니다. 네. 요 그림으로 띄워드린 그림으로 보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예, 네. 자, 그래서 30만 대의 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 팔리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났죠. 일단 사람들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집집마다 한 대씩 더 사주세요. 직원들한테 예.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 그렇지만 직원 10만 명인데 30만 대 재고를 무슨 수로 소화해요? 결국 그 회사는 어마어마한 재고를 끌어안고 그 다음 해를 맞이하게 될 때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죠, 그죠? 첫 번째는 사람을 구조조정하고 네. 두 번째는 뭘 하겠어요? 예, 예. 차값을 좀 연식 깎아서. 바뀐 걸 깎아줘야죠. 네. 네. 뭐 연식 바뀐 거 그냥 야적장에 계속 먼지 쌓인 채로 놔두면 그렇죠. 값이 계속 떨어지기만 하잖아요. 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차값을 깎아줘야 되는데 차값을 새로운 차, 새로운 연식의 차를 깎아주면 회사 브랜드 문제가 생기니까 네.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 옵션을 좀 더 붙여준다든가 네. 뭐 이 작년 연식의 차를 사게 될 때는 뭐 특별한 보너스를 좀 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일들을 함으로써 이제 프로모션이죠. 프로모션을 하죠. 자, 그런데 예. 이제 첫 해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예. 2년 차가 밝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강한 경기 부양책을 했어요. 특히 10년 이상 좀 이렇게 오래된 구형차를 몰다가 새 차를 사면 나라에서 200만 원 보태줍니다. 예, 그 네. 이구환신이라는 네. 정책입니다. 예, 헌차를 가져가면 새 차를 준다는 정책인데요. 이런 정책을 해서 110만 대가 됐습니다. 자, 이 회사는 문제 없나요? 있죠, 아직. 예, 왜냐하면 재고가 30만 대 있었는데 그렇죠. 110만 대 팔렸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20만 대 재고가 남아있죠.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인하했었던 제품 가격 인하를 예. 올해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거 좀 그러면 되돌리면 또 안 팔리겠죠. 안 팔리겠죠. 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벌어졌던 게 2008년인 거예요. 예. 2008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뻥 터지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가고 네. 세계 주요국 성장률이 다 마이너스를 간 다음에 그 뒤 성장률 자체가 꾸준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가지고 있는 유휴설비 혹은 과잉 재고 문제가 끝없이 사람들의 이 발목을 잡는 거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가지고 있는 실제 생산 능력 이걸 이제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잠재 GDP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습니다. 생산 캐파. 네네. 그 회사가 달성 가능한 생산 능력. 네. 이 캐파를 갖고 있는데 실제 판매량 70만 대. 이게 뭐냐면 진짜 GDP겠죠. 자, 그 두 차이가 우린 재고라고 불렀는데 이 아. 재고를 GDP 갭이라고 불러요. 갭이라고 그러구나. 그래서 남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생산 설비 대비해서 물건이 안 팔려서 뭐 재고가 남아돈다. 이거는 경제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갭이라고 불러요. 아, 외우시면 됩니다. 재고가 많이 남아돌면 사람들도 자르고 제품 가격도 인하하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니까 경제 나쁘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갭. 또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 뭐 뭐든 좋습니다. 근데 그냥 용어로만 외우지 마시고 차가 안 팔려 연식이 지난 모델을 할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재고가 많이 남아도는 상황이 올 때는 물가가 빠진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에서 실질 성장을 뺀 거. 실질에서 잠재를 빼야 마이너스가. 아 그렇지. 그러겠죠. 거꾸로. 예. 그래서 뭐 항상. 실제로 정말 얼마나 우리가 차가 팔렸냐 이게 더 중요하니까 걔를 앞에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산이 아주 쉽습니다. 아무튼 이 자동차 회사에 비유해서 보듯 그 경기가 나빠지고 할 때 지금 뭐 자동차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만 해도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편인데 문제는 저 지난 2월 3월 달 중국 자동차 판매 통계량 보셨잖아요. 네. 마이너스 90% 일시적이지만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급격한 충격들을 받은 회사들이 나오면 그 나온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경쟁 기업들도 안타깝죠. 명분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2차 충격이 생기겠죠. 네. 바로 무슨 충격이 생기냐면 생산 캐파 자체를 줄이려고 들겠죠. 야, 이제 안 팔릴 것 같아. 100만 대 캐파는 우리 입장에서 너무 과한 일이었어.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갖다 놨던 저 설비 저 1공장은 이제 폐쇄하자. 네.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구조적 충격으로 가겠죠. 네. 이게 뭐냐면 1공장, 2공장, 3공장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네.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고 노후화된 설비를 가진 1공장에 근무하던 근로자 2만 명을 이번에 레이오프가 아니고 일시적 휴직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해고. 해고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경제 위기
코로나19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든 9.11 테러 같은 외부 충격이든 내부 충격이든 와서 경제가 셧다운 돼버리는 일이 한 번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그 뒤 네. 후유증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6년 갔어요. 그 재고를 터는데 6년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지? 금방 우리는 2008년 그러다 갑자기 또 주가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네. 아니 뭐 다 회복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히 주가하고 경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또 8페이지 그림 한 번만 더 네. 보여주시면 네.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네. 연결되는 그림이 8페이지인데 이제 한국입니다. 예. 한국은 어떠냐 하면 이게 역설적이에요. 미국은 2008년 위기가 미국에서 시작된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미국 은행들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또 저기 그 AIG 같은 세계 최대의 보험사들까지 공적 자금 투입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위기를 받아서 그 나라 경제가 제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미국은 2008년에 쿵 충격을 받고 9년이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 회복되는데 6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한국은 그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다쳤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부동산을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부동산 가격이 30% 빠졌잖아요. 선생님이 더 잘 아시죠? 네. 30%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아픈 기억을 이렇게. 예,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웃자고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회복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위기 때 단 1.5% 빠졌어요, 집값이. 네. 그렇게 1.5 몇 개 안 빠졌어요? 네. 전국 단위 집값은 1.5였고 그나마 조정 30이고 예 그나마 조정받은 것도 서울이었고 지방은 그때도 조정 안 받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전국 평균이 마이너스 1.5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때 정프로 기억 못 하는데 그때 뭐 디트로이트니 이런 데들 있잖아. 네. 좀 비인기 지역이라고 하나? 그때 그냥 집 그냥 갖고 가라고 막 그냥 그 포크로저라고 막 그 차압당한 집들 있잖아. 그거 그 차 앞에 가지고 쓸 데가 없으니까 다 그냥 갖고 가라고 막 그럴 때였다니까. 또 약탈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네. 가재 도구들 막 다 가지고. 네. 그래서 터밖에 안 남는 집들이 속출했었어요. 그럼. 아 그래요. 그래서 그 포어클로저라고 방금 소장님 이야기하신 이제 집이 유질 처분, 경매 처분된 집이 800만 호. 그러니까 이게 좀 상상이 안 가죠. 아, 경매 800만 가구. 그 무렵에 제가 미국에 집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지역 그런 지역은 아니고 저는 뭐 비교적 괜찮을 때 빠져나오긴 했지만 하여튼 그거 회복하는데 6년 걸렸고 미국이 근데 우리는 그때 뭐 지금 약간 안 좋은 기억도 있어요. 그러나 네. 4대강도 했고 더 나가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우리나라는 크게 조정을 안 받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실 대출이 덜했다고 보여집니다. LTV DTI 뭐 예, 그때도 40%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 말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한 규제를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과잉 대출로 인한 은행 파산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2010년 정도 되면 벌써 플러스로 돕니다. 재고를 다 텁니다. 그래서 GDP 갭이 플러스 났다. 다시 말해서 경제에 존재하는 재고가 다 털렸다. 굉장히 좋은 정상적 상황이 왔는데 네. 안타깝게도 2012년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반대 사이클을 가기 시작했죠. 아. 왜 그러냐면 2012-13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유럽 네. 재정위기. 그렇죠. 유럽 재정위기가 2012년 터지면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까지 네. 흔히 뭐 안 좋은 병칭이지만 피우스라고 네. 불리는 아일랜드. 남유럽 국가들이 전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 하나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유럽도 수출을 그만큼 하는데 유럽 경기 나빠진 게 첫 번째 타격이 됐고 두 번째 타격이 뭐였냐면 2014년에 국제 유가가 103불, 105불에 있다가 20불까지 빠지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60불에서 마이너스 37불을 봤지만 네. 그건 뭐 우리 신고한께서 잘 설명 들으셨으니까 이번 사례는 뭐 그냥 잊으셔도 되지만 그냥 네. 넘어가셔도 되지만 2014년에는 정말 그 유럽 경제가 침체되고 또 중국이 성장을 굉장히 가파르게 하다가 그때 시진핑 정권 들어선 다음에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 이런 거 하면서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중국도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3대 축이 있어요. 미국, 유럽, 중국, 아시아 아니겠어요? 네.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 이렇게 3대 축 중에서 미국 혼자 남고 세계 경제 양대 축이 수요가 둔화되니까 유가는 또 셰일 오일 혁명 때문에 생산 캐파, 아까 이야기했죠. 잠재 GDP에 해당되는 네. 생산 캐파는 끝없이 늘어나게 되니까 결국 원유 재고가 과잉 문제가 터지면서 네. 유가 패닉이 출현했어요.
이런 충격이 두 가지가 발생하면서 우리는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반도체지만 두 번째가 조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업종 당장 뭐 대우조선 해양 사태, 한진해운 사태 우리 다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을 겪었죠. 여기에다가 석유화학 정제 산업이 또 우리나라 수출 3위 안에 들어가는 핵심 품목인데 여기가 수출 제품 가격들 하락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동남해안 벨트에 있는 우리 경제가 다 동시다발적으로 얼어붙는 시기가 2014년부터 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우리나라 무슨 일이 생겼냐면 생산 캐파 100만 대인데 우리는 충격을 받긴 받았는데 몇만 대 정도로 매년 가냐면 95만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 캐파는 100만 대인데 네. 한국 자동차 생산의 수요는 예를 들어서 95만 대가 언제부터? 2012년부터. 그러면 8년이면 계속 누적이 된 거예요? 네. 그럼 8년이면 어떻게 돼요? 40만 대죠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책을 이 뭐 코로나 사태가 터질 줄 알고 그렇게 디플레 걱정하는 책을 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제가 신과 함께 출연해가지고 우리나라 디플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금리 인하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정부 재정적자 걱정을 뭐 이제 이것도 다음 주제긴 합니다만 정부 재정적자 걱정을 너무 하는 거는 지금 사례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경제가 이런 식으로 경제 과잉 재고가 예를 들어서 100만 대 생산 캐파인데 95만 대가 팔리는 게 8년째 이어졌다 그러면 그 재고가 매년 매년을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네. 비춰지지만 누적되죠. 그래서 누적돼서 우리나라만 해도 당장 자동차 회사들 몇 군데가 이미 수년 전부터 공장 가동을 떨어뜨렸거나 실제로 그렇죠. 또 문 닫은 데도 있었잖아요.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우리 경제가 2013-14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그러니까 큰 충격을 받은 건 아니고 골병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IMF 같이 한번 큰 펀치 맞고 케어 대하는 게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잽 계속 맞아도 그렇죠. 네. 이게 계속 내상을 입잖아. 맞습니다. 근데 못 느끼는 거지 관중석에서는 선수는 지금 내상 입어요. 근데 관중석에는 가벼운 잽 몇 개 맞았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턱이 돌아간 정도는 아니지만 눈이 좀 핑 도는 상황이 온 거죠.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아무튼 저희들 이코노미스트가 보기에는 우리 경제가 그래서 2012-13년 이후에 한 번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 2%를 넘은 적이 없어요. 아. 그 집값이 그렇게 오르는데 물가 2% 못 오른 게 뭐가 대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에서 그 집세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 뭘로 편입되냐면 전세랑 월세 가격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 편입되거든요. 10% 집값은 안 들어가죠. 예, 집값은 안 들어갑니다. 세계적으로도 집값이 들어가는 나라도 네. 있고 안 들어가는 나라도 있고 그렇죠. 전월세가 이제 저 물가 상승률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굉장히 큰 포션이고 집값의 상승률은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네. 왜 그러냐면 그 요새 우리나라 전세 가격이나 월세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에 약간 전세가 이제 바닥 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뿐 전세는 굉장히 안정돼 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전세 살던 사람들이 다 집을 사러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가 안정이 네, 그러니까 있어요. 전세를 안 살고 집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특히 작년이 2030이 주택시장에서 최대 매수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집값은 올랐을지 모르지만 전세값은 오히려 빠진 거죠. 네. 그리고 소비자 물가라는 것 자체가 도시에 살고 있는 근로자 가계가 느끼는 체감 물가를 측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임대료를 일단 측정하는 게 가장 측정하기도 쉽고 논란도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측정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 물가의 10분의 1만 편입돼 있는 거예요. 이런 괴리도 생겼는데다가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코로나 충격의 영향이 아직은 우리한테 안 보이지만 가장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바로 주유소 아니겠습니까? 아, 주유소. 예, 그래서 수입 물가가 최근에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부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뭐 디플레이션이 안 났잖아. 뭐 잠깐 날 수도 있지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우리 경제가 지금 누적된 네네. 어떤 내상이 좀 걱정되는 상황에 충격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꽤 단기간이 아닌 꽤 오래 갈 예. 가능성이 우리 박사님 높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몇 년 이상? 여기 이제 그 추가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는 네. 거죠. 사실 이제 이것만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만 좀 물가가 빠지고 안정돼 있으면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국지적인 문제고 요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환율 올리면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해결책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만 근데 이런 디플레이션의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경제 상황이 이어진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랬다라는 거죠. 네. 그게 페이지 12페이지 한 번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뭐 보조에서 나올 거라고 믿고 계속 이야기를 네. 하자면 나오고 있네요. 예, 그 최근의 물가 상승률까지는 반영을 못했죠. 왜냐하면 책을 써야 되니까. 근데 이 지난해 연말까지의 전 세계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 고점이 계속 같이 낮아지고 있는 같이 빠지네요. 이게 결국 우리 경제가 미국보다 물가 상승률이 훨씬 낮죠. 낮긴 하지만 그 낮아지는 경향 자체는 둘 다 똑같은 거죠. 같은 방향성이다. 결국 두 가지가 복합적인 거죠. 하나는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생산 캐파 대비해서 물건이 안 팔리면서 재고가 누적됐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 물가가 낮죠.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두 번째는 미국은 실업률이 3.5%까지 작년 연말 3.5%까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좋았는데 미국 물가는 왜 저렇게 낮냐? 호황이라면서. 거기 GDP 갭이 플러스 났다고 아까 그림에 보여줬는데 왜 미국은 저렇게 물가가 낮아? 네. 아, 이렇게 물으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구조적으로 이야기하는 요인이 바로 정보통신혁명이라는 세계화 아니겠습니까? 아마존. 예, 아마존이 너무 무섭잖아요. 네. 특히 사람 하나 없는 공장에서 발통 4개 달려있는 이상한 기계가 물건 실어가지고 나르고 있는 모습들 또 드론으로 배송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 아마존만 사람 몇만 명씩 고용하고 있는 거 보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거는 우리 짐작이 가는 바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만 해도 뭐 언컨택트 그러면서 네. 실물 오프에 가서 뭐 물건을 사기보다는 다 온라인으로 그렇죠. 전향해가는 과정에서 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별거 아닙니다. 이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국 동일 물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물류창고에서 쌓아주니까 아, 그러네. 우리나라 같으면 옥천 이런 데서 한국 전 가운데에 있는 충청도 정도 되는 지역에다가 큰 물류창고들을 대부분의 택배사들이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동시 물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지역별로 동네 하나만 돌아도 맞아요. 코너 하나만 돌아도 가격이 달랐는데 네. 전국 동시 물가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이게 가격 경쟁이 하향 평준화 되는 거죠. 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비싼 품목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버터값이 올랐어요. 그럴 수 있죠. 버터값이 막 오르면 우리가 아, 버터를 사느니 마가린을 먹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올리브유를 먹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는 것들이 순조롭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품목이 제약되어 있는 슈퍼를 갔는데 그렇죠. 그거 사고 싶었는데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되죠. 그런데 인터넷 세계에는 전환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특정 품목의 수요 부족, 수요가 너무 과다해서 가격이 좀 오르잖아요. 그러면 대체용품들을 찾는 게 굉장히 클릭 몇 번이면 되니까 클릭 몇 번이면 되는 거죠. 세 번째 가격 인하 요인이 뭐냐면 가격표를 굉장히 빨리 바꿔단다는 안 팔리면 바로 내. 예, 그러니까 메뉴 효과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네. 우리가 뭐 큰 마트를 가면 메뉴 가격 자체를 다는데 네. 비용이 엄청 들고 그거 관리하는데 돈이 들 거다라는 걸 다 알고 그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 그런데 비해 가지고 인터넷은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자 이거 우리 이번 오늘 특판한다. 재고 좀 쌓였네. 뭐 예를 들어서 고구마다 이번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격을 신속하게 바꿔 달게 되니까 경쟁이라는 게 굉장히 치열해지고 그걸 네. 치고 나가는 데는 약간 마진은 줄지 모르지만 박리담회로 대규모 매출을 네, 일으킬 네. 수 있는 그런 경쟁을 자꾸 유발시키는 그렇군요. 이런 요인들이 생기니까 미국이든 뭐 선진국 어디든 경제는 좋게 이야기하면 효율화되는 거죠. 뭐 효과적이 되겠죠. 경쟁 가격 비교도 쉽죠. 뭐 물건값도 신속하게 수요 공급 따라 바뀌죠. 아우 경제학자들이 바라는 꿈의 세상일지 모르지만 자, 그 과정에 따라가지 못하는 데들은 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거기가 시장의 주류가 되는 순간 경제 내에 분명히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예, 정리해고 문제들도 생기는 데들이 굉장히 나오겠죠. 네. 오프의 몰락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때 이제 지금은 실업률이 이제 막 올라가서 일시적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실업률이 높지 않았던 건 경제가 좋다 그러니까 생산성 혁신 덕분에 기업의 생산성은 막 향상되고 업무 향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번에 우리 당장 화상하는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굳이 미팅룸 잡을 필요도 없고 회사 출근할 필요도 없고 건물도 그렇게 크게 가질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위기가 올 때 여력 있는 기업들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유휴 인력 좀 줄이자라는 그런 간특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보통신혁명이 꾸준히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경제가 좋으니까 해고가 네. 억제돼 있었는데 예. 이번에 그게 촉발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우린 좀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당장 어제자 뭐 구글만 하더라도 고용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등 이러면서 여러 그 근무 조건들 계획들에 대한 이런 계획들을 밝히는 걸 보면서 아니 저렇게 좋은 회사조차 트래픽이 저렇게 많이 늘었는데 전부 유튜브 보고 있는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싶을 정도로 무섭잖아요. 근데 좀 어렵긴 없을 때요. 또 광고 그런 게 좀 줄어서 구글은. 그게 이제 대의명분이 된다는 네. 게 무서운 거. 아, 대의명분. 예, 그 어려움 처한 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경기가 좋은데 너 사람을 자르다니 나쁜 회사야. 굉장히 평판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호황 때는 사람을 유휴 인력이 있더라도 안 줄이는데 경제가 나빠지고 대의명분이 생길 때는 그걸 마음 편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걸 걱정하는 거죠. 아니 근데 아무리 저 지금 뭐 말씀 너무나 맞는 말씀인데 아무리 그래도 돈을 미친 듯이 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이든 뭐 우리나라도 뭐 풀린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다 풀잖아요. 네. 기존에 있던 돈이 예를 들어 전체 총액이 한 100이라고 치면 거기서 네네. 한 10만큼만 늘어나면 네네. 어쨌든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굉장히 네. 제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공부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19페이지 한 번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했다는 거죠? 네, 저기 정프로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네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19페이지 보시면 이게 뭐냐면 미국의 그 중앙은행 연준이죠. 네. 연준의 자산 잔고가 나와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자산 잔고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규모죠, 이게. 엄청납니다. 왼쪽 축에 이렇게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앞이 7이죠. 제일 위에가. 네. 저게 7조 달러란 뜻입니다. 아. 7조 달러. 한 8천조쯤 되는. 예. 그래서 미국 GDP가 이제 이번에 그 충격을 받아서 줄긴 하겠지만 일단 그냥 20조 달러라고 계산 편하게 생각해 보면 네. 7조 달러. 3분의 1. 근데 뭐 제가 얼마 전에도 저 뉴스 3 시간에 했던 블룸버그 설문조사를 이제 10조 이상 갈 거라는 거죠 지금. 더 갈 것 같아요. 네. 네. 10조 몇 천억. 절반을. 예. 그러니까 거의 경제의 그 통화에 반을. 경제 규모의 한 절반을 찍어낸다는 거잖아요.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네.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초과 지준이라는 겁니다. 초과 지준. 예, 뭐 오늘 아까 GDP 갭 이야기한 것보다 이건 더 쉽습니다. 네. 예,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한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중은행한테 가가지고 뭘 하냐면 언제 그 예금주들이 예금을 인출할지 모르니까 최소 금액은 은행에 남겨라. 이게 준비해. 이게 그걸 이제 지준이라고 지급준비금이라고 네. 합니다. 그건 뭐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2010년에 저축은행 사태 때 줄 선 거 봤잖아요. 5천만 원 한도까지만 뭐 예금 보험 된다. 이런 과정에서 뱅크런 벌어져가지고 끝도 없이 줄 서고 그 떼약뱃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은행들은 항상 위험에 처하는 게 뭐냐면 은행이 부실화된다라는 그런 루머가 도는 순간. 모든 고객이 일거에 은행 가서 돈을 찾으려고 그러는 순간 은행은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은 예금 받은 걸 자기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대출함으로써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네. 순식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예금 돌려줘 그러는 순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중앙은행이 개입합니다. 중앙은행은 두 가지로 개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미국 기준입니다. 네. 지금 우리 그 미국 연준의 돈 푼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미국 기준으로 해서 그 전체 예금의 10%를 중앙은행에 예치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00만 불 예금이 들어오면 10만 불을 무조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겁니다. 일종의 보험 드는 거죠. 보험 드는 거죠. 예. 그 대신 중앙정부는 또 예금 보험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어떻게 보면 의지하고 있는 관계죠. 자 그런 관계에서 100만 불 예금이 들어오면 10만 불만 중앙은행에 예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에 그 예치하는 금리가 사실상 정책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로금리죠. 예.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미국의 그 전체
연준이 보유하고 있었던 자산 잔고가 아까 보신 것처럼 5조 달러, 6조 달러까지 그때까지 늘어났잖아요. 네. 그 늘어났던 돈의 절반 이상이 재예치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초과 지준이 뭐냐면 지급 준비금으로 너 예금 들어온 것 중에 10%만 넣어놔라는 게 지급 준비금인데 그걸 초과했다라는 건 네. 이자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예금 들어온 거의 대부분을 양쪽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막 뿌려준 돈들의 상당 부분이 은행 예금으로 들어왔을 텐데 그걸 대출을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대출은커녕 들어온 돈의 거의 절반 이상을 중앙은행에 재예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 스미스한테도 대출해주고 무슨 무슨 슈퍼마켓에 대출해주고 무슨 무슨 스틸한테도 대출해주라 했더니 불안해요. 네? 네. 다시 갖고 가세요. 아까 이랬다는 우리 거잖아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체가 폭발적으로 늘 것 같고 또 시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세계를 떨쳐 올리던 거대 은행들이 그때 우선주 막 증자하는 거 봤단 그렇죠. 말이에요. 공적 자금 투입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은행들 입장에서 이건 너무 싫거든요. 자기의 경영에 국가가 간섭하는 것도 싫고 더 나가서 배당을 그렇게 우선주한테 많이 해주고 그러면 보통주 주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극력 피하고 싶을 때 어떤 행동들을 취하냐면 네. 조금이라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1%라도 느껴진다 싶으면 대출 안 하는 돈을 다 자기가 끌어안고 있거나 그래서 또 끌어안고 있으면 또 자기들도 겁나니까 이럴 땐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다들 생각하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7조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지금 연준이 누적적으로 해놨는데 그 돈의 대부분이 최근 데이터를 제가 잠깐 봤더니 3조 달러가 넘었더라고요. 초과 지준이 3조 달러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푼 거의 또 절반 이상이 다시 중앙은행에 들어가서 돈이 암만 풀어도 풀어도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있는 네. 상황에서 오히려 실질적인 통화 공급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정부가 또 돈을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도 풀지만 정부가 직접 이제 풀어갖고 시중에 돈 돌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아까 네. 우리가 100만 대 캐파 가지고 있는 자동차 회사 이야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100만 대 캐파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회사에게 대해서. 네. 70만 대만 팔렸다고 우리 아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 해 재고가 30만 대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불황이 끝난 다음 해 110만 대나 팔렸다라는 것도 제가 아까 비정상적인 일입니다만 그걸 가능하게 해줬던 게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보조금 지급들을 이번에는 예전에 20%, 10%를 해줬다면 이번에는 더 해줘야 될 상황일 수도 있죠. 네. 왜 그러냐?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돈은 안 들고 있었고 옛날에는 인플레라도 있던 경제 상황이어서 차값을 따박따박 올리던 세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차값 인하 압력이 굉장히 커가지고 기업들 마진도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기업에게 대출 안 해줘요. 벌써 두 가지가 지금 걸렸습니다. 그죠? 세 번째 여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재고가 발생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장 라인 줄여버리게 되면 구조적 충격을 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저렇게 제로금리 만들어주고 정부가 발행한 채권 다 인수해주겠습니다 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돈을 풀면 이 위기를 이겨내고 네. 이 위기를 이겨낸 다음에 먼 미래가 되겠지만 저는 2, 3년 뒤 최소한 빨라도 2, 3년 뒤에야 금리가 오르지 않겠냐. 지금 제로금리인데 이 금리 수준이 인플레가 난다라는 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희망을 갖고 있지만 네. 우리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중앙은행이 그렇게 많이 풀었으니까 저게 언젠간 물가가 오르지 않겠어. 요 기대가 현실화될 때 재정정책을 스탑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정상화됐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아니, 저 나라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돈을 많이 풀어? 저렇게 돈 많이 풀어도 저 나라 괜찮아? 물론 이렇게 돈을 풀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안 그런 나라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선진국이고 신흥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야 IMF가 이야기하는 세계 180개 나라 중에 39개의 선진국 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분류되는 나라고 네. 더 나가서 미국처럼 GDP 대비 재정적자 그 국가 부채가 100% 넘어가는 나라도 아니고 일본처럼 200% 넘어가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40%? 40%밖에 안 되는 예. 독일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나라니 거기다가 독일처럼은 아니지만 더블A 플러스 등급을 갖고 있는 국가신용등급이 굉장히 좋은 나라니까 네. 이 나라 정부가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국채를 막 찍는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소화 안 돼서 금리 급등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냐. 낮다. 매우 낮지 않냐. 우리 실제로 국고금리 봐오면 0%대잖아요. 0%대인 상황에서
이걸 뭘 그렇게 겁을 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정부가 지게 되는 그 적자 국채 부담은 거의 0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부채 총량은 늘었는데 그 부채가 는 만큼 금융 비용이죠. 이자 비용은 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가 건전하냐 안 하냐를 측정하는 방법은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를 많이 측정을 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GDP가 제일 딱 들어오니까.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건 옛날의 사고방식이고 옛날의 흐름인 거고 그 나라 경제 대비 빚이 얼마예요? 이렇게 묻는 거는 옛날식인 거고 지금처럼 네. 초저금리 또는 제로금리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부각되는 시기에는 뭘 봐야 되냐면 GDP 대비해서 정부가 내는 이자가 얼마예요? 순이자. 순이자가 얼마예요? 라는 걸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22페이지 한 번만 뭐 보시면 네. 저 파란 선이 뭐냐 하면 GDP 대비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에요. 파란색 그래프, 파란색 예. 선이 예. 아. 예, 지금 사상 최저 이자율 속에서 이자 부담도 GDP 대비 지금 그 트럼프가 감세해가지고 네. GDP 대비 국가 부채 빚이 100% 그렇죠. 넘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자 부담은 이자 그렇게... 부담이 한 4%밖에 안 돼요. 아니다, 4%도 아니고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이번에 또 제로금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저 파란색 선이면은 4% 넘은 건데? 아, 그 왼쪽입니다. 왼쪽 선입니다. 아, 왼쪽 네, 아, 기준점이 네. 아 그러네요. 이 파란색 선의 기준은 왼쪽. 이거 빨간색 선의 기준이 오른쪽이고 네, 그런 빨간색 거죠? 선이 이제 그 정부 아, 금리입니다. 네, 이 오디오로 듣는 분들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대략 그 GDP 대비 이자 부담이 한 1.2 정도에서 시작을 해갖고 최고 올랐을 때가 대략 한 3 정도 올랐고요. 네. 다시 이제 한 1.5 정도 수준으로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아,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지금 미국이나 뭐 어느 나라 크게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아,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네, 그 저렇게 된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연준이 엄청나게 정부 채권을 사준 거고요. 적극적으로 사준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불안하잖아요, 지금. 네. 세계 경제가 다 불안하니까 한국의 국민연금 뭐 또는 KIC 또 일본의 GPIF 뭐 이런 등등 전 세계 네. 연기금들이 안전자산 안전자산이라 생각되는 미국 달러 표시 국채를 많이 사준 탓도 있겠죠. 네. 둘 다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앞으로 제가 봐서는 1% 선을 상당 기간 넘기가 좀 어렵지 않냐 싶을 정도로 최근에 경제 여건도 안 좋고 앞서 말씀드린 경제의 재고 수준 네. GDP 갭이 마이너스가 네. 커질 것 같으니까 이럴 때는 미 연준 입장에서 네. 인내를 할 텐데 언제까지 인내할 거냐 이제 이렇게 물으면 경제의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그게 왜냐하면 인플레를 억압하는 요인이니까 네. 경제 내에 쌓여있는 그 과잉 재고를 털어줄 때까지 그러면 2008년에는 몇 년 참았냐면 6년 참았죠. 그래서 2015년부터 금리 인상한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한 6년 참았다면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미국 정부가 더 과단성 있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미국이 운이 없었던 게 조지 W. 부시 대통령 임기 말이었어요. 재선 대통령의 임기 말이어가지고 정권교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중이었잖아요. 2008년도에. 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제금융법안 이런 것들을 의회에 올려놓으면 여소야대 상황이어가지고요. 아, 처리가 안 됐어요? 네, 민주당이 부결했어요. 그 부결한 날 하루에만 주가가 5% 넘게 빠지는 걸 저희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이게 또 단합도 안 되고 또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됐던 게 예. 아니 경제를 뭐 어렵게 만든 네. 은행들한테 구제금융을 주다니 말이 돼. 더군다나 저 은행들은 구제금융을 받는 은행들이 경영자들한테 저렇게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지급하는데 욕 많이 먹었죠.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오큐파이 월스트리트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그때는 구제금융을 해준다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역겨워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정치인들은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대응이 되게 늦었고 결국 그게 진정되는 데는 언제였냐면 2009년 3월에
G20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스트레스 테스트 이제 이거는 뭐 다음 기회 가능하면 하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쓴 끝에 간신히 어떻게 보면 존망의 위기에서 끌어올렸다면 이번에는 네. 미 연준이 3월 3일이었나요? 우리 그때 다 놀랐잖아요. 갑자기 임시 금리 결정 회의를 그러니까. 떡 열더니 제로님 네네네네 한 번에 네, 한 방에 그냥 해버렸잖아요. 며칠 있으면 FOMC 있는데 네 그거를 네. 하는 걸 보고서 와 미 연준이 그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고 네. 지금 불어닥친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잘 이렇게 관찰하다가 네. 지금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야 금융시장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고 또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의회에서의 재정법안 표결을 케어스라고 지금 불리는 새로운 재정법안 표결을 촉진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3월 3일하고 그 다음 주인가 그 구제금융법안하고 뭐 각종 경제 패키지 법안인 케어스라는 2조 달러 규모의 재정정책이 통과됐고 네. 이번에 또 6천억 달러가 또 통과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신속한 정책들의 전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2008년처럼 6년간 제로금리가 갈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이번엔 지난번보다 훨씬 잘했으니까 2008년 한국처럼 굉장히 그래도 안쪽에? 2, 3년 안에 단축될 가능성은 네. 있지 않냐. 네.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왜 안 따라하냐. 우리도 좀 따라하자. 네. 양쪽 하나가 그렇게 어렵다면 제로금리 근처라도 뭐 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뭐 0.25까지라도 또 정부 재정 적자에 대한 걱정을 우리처럼 건전한 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 아니냐. 0.25 뭐 0 뭐 말씀하시는데 그 반대론 반대 입장에선 실효환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이제 기축통화국인 중 미국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다가 외국인들 안 그래도 많이 빠져나는데 주식채권 다 팔고 나가면 우리 홍춘욱 박사께서 책임지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며칠 전에 들었죠. 네. 그때 이제 제가 드리는 게 왜 그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가장 큰 충격이자 위험 요인이 뭔가에 대한 의견이 차인 거죠. 저는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8년간 걸쳐 있는 어마어마하게 누적됐던 재고 거기다가 생산성 혁명 이런 거에 따르는 고용 불안 문제들 이런 네. 것들이 우리가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네. 2017년 18년 이후에 우리 또 최저임금 사태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경제 내에 점점 어떻게 보면 좀 하락 압력이 가해지고 있던 처에 외부 충격이 왔어요. 뭐 외부 충격이 와서 우리 경제가 어려워져서 우리가 금리를 내리고 적자 네. 재정 국채를 찍어서 설령 외국인이 이탈해서 우리나라 전체 국채의 10% 정도 외국인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우리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10% 전후라고 알고 그 있습니다. 그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 한 30% 넘는데 예. 그거보다는 훨씬 비중으로는 작거든요. 네네. 뭐 그리고 주식은 이미 어마어마하게 팔았고 자, 채권까지 판다라고 했을 때 그 채권을 팔고 나가면서 환율이 뜨겠죠. 환율이 뜨게 될 때 우리나라 경제가 이중으로 좋아지거든요. 예전에는 환율이 뜬다는 게 환율이 오른다. 그러니까 1달러에 대한 1,200원이면 1,300원으로 오를 수 있다. 1,300원, 1,400원 간다면 네. 우리 경제에 두 가지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수출 잘 되고. 네, 아니 뭐 수출은 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수출의 직접 대상 국가인 미국이나 유럽이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인 격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환율 상승한다고 해서 수출 개선이 되는 건 그건 하반기 일이겠죠. 아니면 내년의 일일 겁니다. 그건 올해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 뭐가 두 가지가 좋으냐. 네. 첫 번째. 우리 경제에 존재하고 있는 이 강력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국제 유가까지 패닉을 일으키면서 폭락했어요. 예.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에 하나 우리 소비자들 마음속에 이 불황이 오래 갈 것 같고 앞으로 물가는 오를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정착되면 예를 들어서 올해라도 계속 마이너스가 나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라는 거죠. 앞으로 제품 가격이란 서비스의 가격이랑 사람의 임금이란 무조건 빠질 일만 있으니 지금 굳이 내가 이걸 구입할 필요가 있어? 구매와 투자를 미루겠죠. 이게 일본이 겪고 있는 악순환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값이 더 싸질 텐데 내가 이걸 굳이 지금 사야 돼? 이번에 아이폰 SE가 너무너무 좋게 좋은 사양으로 나온다던데 다음에 나오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2가 그렇게 물건이 좋다는데 그거 지금 사고 싶어라는 우리의 지름신이 오잖아요. 네. 그 지름신에게 굴복하는 게 경제활동이잖아요. 이게 좋다 나쁘다의 그런 걸 떠나서 근데 사람들이 야 1년만 기다리면 저거 반값 돼. 실제 사실인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브랜드가 나오건 자기가 그렇게 최애 아이템이 나오더라도
안 사고 뒤를 미루는 순간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유효수요라는 게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효한 밑으로 가서 만약에 대규모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게 되면 환율이 폭등할 거고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 안 그래도 외화 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 뭐 그 외에도 다른 기관 이런 데들이 힘들어 올리실 거고 그러면 거기가 힘들어짐으로 해서 금융시장이 혼란해지고 그러면서 또 고용이 불안해지어서 뭐 이연수연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힘들어질 거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있죠.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외환 보유고만 4천억 불을 들고 있다라는 거에서만 알고 계시지.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가 외환 보유고 해외 순자산 훨씬 더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700조 정도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천억 불 넘죠. 네. 지금 700조를 훨씬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냥 계산상 편의로. 그리고 KIC가 1,500조가 지난해 연말에 넘었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3대 생보사, 그 또 생보사들 비롯한 각종 금융기관들이 최근에 해외 투자가 본물을 이뤘지 않습니까? 물론 환해지를 했다면 환율 상승에 따른 차익은 못 누리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해외에 투자되어 있는 자산들에서 적어도 우리나라보다 대내외 금리 차들을 이용해서 거기 금리 수요들이 되게 높아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환율이 상승해가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시장 금리가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 해외 투자됐던 돈들이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해외 순자산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변동환율 제도의 자동 균형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 있던 이야기를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의 적정 환율 수준이 예를 들어서 지난 20년간 평균이 1,200원이었어요. 예. 1,200원이 1,300원, 1,400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원화 자산이 싸잖아요. 그러면 패닉 속에 빠져나가는 모멘텀 투자자도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밸류 투자자는 없냐. 가치 투자자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싸게 거래될 때 달러 기준으로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게 거래되고 네. 있다 생각될 때 저가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을 것이냐. 또 나가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은 전체 자산 배분에서 달러 자산, 해외 자산의 비중에 대해서 전략적인 배분 비중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30%다. 제가 그냥 가정합니다. 30%를 가지고 있었는데 환율 급등하고 우리 국내 자산 가격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 말씀대로 나빠지면 밸런스가 어떻게 되냐면 6대 4, 5대 5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나요? 그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연기금에 계셨잖아요, 홍 박사께서 국민연금에 계셨고.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있었을 때랑 벌써. 근데 최근에 제가 그 4년이 지나가지고 그때 그쪽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바 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리스크가 점증되면 오히려 그걸 줄이는 시스템으로 돼 있지. 그 우리나라 환율이 높아지고 막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걸 역발상으로 더 투자하고 막 이렇게 비중을 늘리는 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 가중치가 더 낮아져 가지고 네? 위험 가중치가 높아지는 건가? 어쨌든 그래서 자산을 더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답답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리스크 패리티 네. 차원에서 투자하시는 기관들도 계실 거고요. 네. 저는 이제 그 그냥 제가 거기 있다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바뀌었어요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그 처지 있지 않고요. 그냥 팩트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예.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을 때 연기금이 주식 순매수를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초장에 엄청 많이 했나요? 예,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에도 주가 1800포인트 갔을 때도 엄청나게 내렸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그 연기금이 매년 쌓이는 돈이 매년 그냥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이 매년 쌓이는 돈이 대략 한 제가 봤을 때 50조에서 100조 사이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베이비붐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러 아직 본격적으로 안 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5, 8년 개띠를 전후한 베이비붐의 선도주자들만 이제 국민연금 받으러 갔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태어난 세대는 사실 63년생부터 시작해서 70년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는 아직 국민연금 받으려면 멀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계속 연장시켜놨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경제 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는, 왜냐면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자동으로 연동돼서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 가지고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증가 속도가 그를 따르지 못하니까 국민연금의 자산이 쌓이는 속도가 언제까지 제가 알기는 바로는 2030년대까지는 2000조 가까이 네, 가지고 네, 옵니다. 굉장히 빨리 는다는 거죠. 매년 한 100조 가까이 느는 시기에 오면 제가 뭐 꼭 그걸 줄인다라는 표현보다는 새롭게 투입되는 자금들을 많이 빠진 자산에 저가 매수하는 용으로도 쓸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걸 팔고 이쪽으로 오는 것보다도 새로 들어오는 자금의 배분을 오히려 이쪽에 더 많이 하면 자연적으로 비중이 늘어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환해지를 하고 나갔던 기관들 기준에서는 네. 환해지 비용들 자체도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높아지면 지금까지는 해외 금리가 더 높았으니까 그렇죠. 나간 건데 네. 국내 금리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굳이 해외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 환 비용까지 감안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이제 세 번째는 생각 안 하는 거지만 경상흑자가 엄청나겠죠 올해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폭락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략 그 저희들이 그냥 국제 유가 100불 기준으로 해서 1년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원유가 1,000억 불 정도 된다고 이렇게 그냥 아주 러프하게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계산이 쉬워지니까 그런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1년에 한 5,000억 불 정도 수입을 하는 그 전체 수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5분의 1 정도였던 국제 유가가 1,000억 불인데 그게 지금 이제 한 토막 되면 3분의 1 토막 정도 나죠. 그럼 여기서만 한 해 올해 경상흑자 요인이 한 600억 불, 700억 불이 나는 거죠. 거기다 소비량까지 지금 감소한다고 왜냐면 산업 생산이 둔화되니까 까지 감안하면 올해 우리나라 경상흑자가 무조건 1,000억 불 이상은 확실히 보이거든요. 이 요인이 세 가지가 겹쳐지죠. 첫 번째는 저가 매수하는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환율 상승 때문에 한국의 채권이나 주식의 저평가 매력이 높아지고 두 번째는 해외 투자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순 해외 투자 자금들이 해외로 국내로 리밸런싱을 하거나 그게 리밸런싱 안 되더라도 해외 나가기로 계획됐던 자금들이 국내 자산이 저평가되면 국내 자산을 좀 더 살 수도 있는 네. 이쪽에서 이 순매수 기반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보면 그 이렇게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름값이 워낙 최근 들어서 급락했으니까 근데 무역단에서 보면 오히려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역조 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제품 가격도 같이 빠지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 안 해도 돼요? 예, 그 같이 빠지겠죠. 예. 같이 빠지는데 그 유가만큼 많이 빠진 게 없고요. 두 번째가 아까 환율이 제가 오른다고 환율이 오른다고 가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라는 건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의 수입 물가가 오르는 걸로 그렇죠. 비춰지니까 예. 상대적으로 우리 아까 아마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순간 해외에서 유입되는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순간 예. 더 싼 대체재를 찾잖아요. 예.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면 직구입니다. 해외 직구. 해외 직구가 확 줄겠죠. 환율이 상승하는 순간. 준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 거기다가 여행 수지가 만성 적자였죠. 네. 여행 안 가니까 이제. 예. 그것도 흑자 요인이. 안 가는 게 못 가는 거구나. 못 가는 거죠. 서로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성적인 여행 수지 적자 국가였던 게 둘 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면 물론 우리 국내 경제는 안 좋죠. 디플레이션 압력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경제 내에서만 놓고 본다면 외화 가등 요건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급등하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수 경기를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그거의 나쁜 면만 우리는 왜냐하면 외채를 많이 줘서 나라가 어려워졌잖아요. 정금사 우리 기억나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죠.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 환율 급등하는 거는 우리 경제에 나빠. 이 마음을 가지는 심정은 이해하는데 외환위기 이후 23년이 지나는 동안 바뀐 경제 여건도 조금만 봐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 완화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금리 조금만 더 낮추고 정부 재정을 뭐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를 갖다가 100%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네. 딴 나라가 GDP 대비 10% 재정 적자를 내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 대책을 쓰는 바에야 우리나라도 추경 그 7조 원씩 5조 원씩 뭐 이렇게 하는 추경 규모가 우리 네. 2000조짜리 나라에서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거든요. 2000조에 10%면 200조잖아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200조 하자는 것도 아니고 네. 100조만 합시다. 그러니까 70%한테 줄 거냐 전부 다한테 줄 거냐 이거 사실 빨리 주는 게 중요하지 부질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제 책의 카피가 네. 무엇이든 지금 당장 행동하라. 바로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네. GDP 갭이라는 게 아까 그 위험성을 봤지만 네. 이렇게
기업의 재고가 넘쳐나는 것을 GDP 갭이 마이너스 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네. 재고가 줄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기업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생산 설비를 줄이게 줄이고 된다. 사람을 자르고 또 파산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파산 전에 살리고 맞아요. 그다음에 좀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을 살리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뭐 이 돈을 주네 만에 물론 형평 문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이해되지만 대신 고소득자들일수록 세금도 많이 내는 같은 국민이거든요. 네네. 너무 그렇게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네. 너무 칼같이 자르려다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아마 방송 듣는 분들 오랜만에 우리 홍춘욱 박사님 모셨는데 어쨌든 또 우리 홍춘욱 박사님의 또 전문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그러면 이 디플레 시대에 주식 투자 어떻게 하고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얘기도 좀 이제 들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저는 지금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더 좋아 보이고요. 네. 왜 그러냐면 네. 부동산이 좋아요를 여기 신행과 함께 나와서 하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특히 그 전에 민경남 의원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아니, 그것 때문에 태도를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찍혔어. 예, 이미 찍혔지만 저는 올해만 놓고 보면 네. 내년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내년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하도 당해가지고 네.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너무 그때 힘들었던 경험들을 갖고 그게 트라우마가 되다 보니까 또 금리도 6년간 못 올렸잖아요. 그런 걸 했던 트라우마 때문인지 이번에는 2008년 버냉키보다 이번 파월이 훨씬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시나리오는 한 2년 정도 지나면 GDP 갭이 마이너스 폭이 좀 확 줄지 않겠나 플러스까지는 기대 안 해도 확 줄기만 해도 미국 기준으로 예, 경제가 정상화될 여지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 한국도 아주 많이 남은 미래는 아니지 않냐 우리도 어차피 미국 따라서 정책을 저는 펼치지 그렇죠.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신과 함께 나와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신과 함께 영향력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많이들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니, 진짜 잘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가끔 출연하기만 하면 강의가 막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신과 함께 출연하고 싶은데 이제 못했던 이유는 하도 바빠가지고 강의하느라고? 강의도 강의인데 이제 네. 원고를 출연하느라고. 네. 네. 그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왜 주식을 상대적으로 홍 박사는 좋게 봅니까? 이렇게 물으면 딱 하나예요. 마이너스 GDP 갭입니다.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경제에 재고가 엄청 쌓여 있고 이 재고가 엄청 쌓여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는 경기를 부양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총수요를 부양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총수요를 부양하는 수밖에 없을 때는 위너 텍스 올이 되게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승자 독식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힘들어졌다가 회복될 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그래도 유지하는 회사들 또 세계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재고들을 신속하게 팔아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나쁠 것 같지가 않고 네. 이 업종이 딱 보면 세 개 업종이 좀 보이잖아요. 첫 번째가 물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언컨택트 시대들이 이렇게 네네. 활성화되고 한다면 네. 물류라든가 배송이라든가 온라인 쪽에 어마어마한 수요가 생길 텐데 뭐 그쪽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좋지만 제가 봐서는 해외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두 번째 제가 최근에 그 강의를 다니는데 강의를 가기 위해 가지고 장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요새 다 강의를 하니까 실시간을 하니까 그래서 카메라를 아니면 카메라 좋은 거 달린 노트북을 사든지 없어요. 예, 쇼티지가 나가지고 쇼티지 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 배송금 100만 원 막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예, 거기는 인플레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흐름이 가격이 그 가격을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언컨택트 분위기는 지속되면 정보통신 쪽은 네. 굉장히 수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세 번째가 이번 사태 이전에도 사실 우리가 운이 좋아 지나갔었다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2009년 신종플루 때 네. 정말 그 이야기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망자 수를 보면 사실 엄청났잖아요, 그때가. 네. 근데 우리는 큰 충격 받지 않고 2009년에 양적 완화했다라며 주식시장이 따블 났지 않습니까? 900포인트가 1800포인트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때 무심코 지나갔던 이유는
운이 좋았기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운이 안 좋을 때, 네. 운 안 좋게 또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핵심 지역에서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에서 네. 아웃브레이크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보건, 복지, 또 헬스케어, 뭐 신약 이쪽에 어마어마한 지원과 새로운 형태의 뉴딜, 바이오 뉴딜이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세계 경제의 수요를 왕성하게 일으키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그 재정이 지금은 긴급적인 구호자금이라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경기 회복과 그 재고의 소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의 패턴들이라는 게 거의 이 정도에서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 이쪽의 주식은 뭐 물론 치료제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출렁출렁 하겠지만 적어도 전 세계 중앙은행이 2008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 정책을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네. 주식이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인다. 부동산은 왜요? 이렇게 물으시면 주식 중에도 물류, 정보통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등 예, 그리고 국내 주식도 좋지만 해외 주식도 리딩 기업들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네, 그러니까 네. 뭐 미국에 빵 많이 올랐다고 무시할 게 아니고 아마존이니 뭐 예, 어? 그, 넷플릭스 이런 거 또 좋지만 또 제가 이제 다우지수 30종목들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네.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들 이걸 매일 체크를 한번 해보는데 네. 그 생각보다 이런 쪽에 제가 말씀드린 분류 쪽에 들어가는 기업들의 주가가 네. 많이 빠진 채 회복 못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계속 결제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카드 결제나 뭐 이런 각종 페이 쪽 결제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그걸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도 세계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이게 되는 때를 결제를 찾고 그러잖아요. 카드 비자 마스터. 예, 그런 것. 아,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예, 아멕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금융주라서 같이 혼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언컨택트 세계적인 결제 이런 시스템들 속에서 또 우리가 그 카드 시스템 없이 돌아갈 것 같지도 않고 이럴 때는 한번 봐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심하게. 고생들을 하고 또 바이오 기업들도 보면요. 뭐 이 동반 폭락했다가 아직 회복 못한 기업들이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론 바이오 기업 투자는 절대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스켓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어디서 대박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또 쪽박이 날는지 그거는 참 슬픈 또 그걸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으로 조금 이야기를 넘어가자면 왜 부동산을 상대적으로 조금 저는 그 올해는 주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냐 하면 네. 부동산이 뭐 폭락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부가 제로금리의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금리를 0.75%까지 내렸으면 코픽스 금리, 은행들의 조달금리를 따라 변동금리 자금 대출들 금리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큰 호재라는 건 다 알지만 안타깝게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뭐 15억 이상은 아예 못 받는다든가 9억에서 15억 사이는 뭐 20%라든가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40%밖에 안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규제가 촘촘하게 다 박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더 나가서 두 번째 문제가 또 있는데 바로 뭐냐 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지금 뭐 여행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네. 소매라든가 이런 쪽 업태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지나다니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가게 내놓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네.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자영업자, 자기 고용자가 우리 고용에서 얼마를 차지하면 25%를 차지해요. 네. 그러니까 100명의 근로자 중에 25명이 자영사업자입니다. 이 자영사업자들 중에 상당수는 네. 굉장히 이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고 이분들 중에 정말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기간 산업 위주로 지금 돈이 뿌려졌잖아요. 이번에 네, 네. 펀드들 만드는 거 보시면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큰 데부터 살려야죠. 당연히. 그러나 이런 그 촘촘히 파고드는 경제 내의 강력한 수요를 유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그분들이 또 사업을 어떻게 하시냐면 사업자 대출 받기 어려울 때가 제가 지금 법인 등기를 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인으로 명의로 대출 받으려면 실적이 굉장히 뒷받침돼야 되고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좋은 회사들은 굉장히 쉽지만 어려움에 처한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뭘로 이 자금 조달하려면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대출 수단인데 많은 자영업자들 경우에 이렇게 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혼재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영업이 안 좋아지면 그게 다 매몰화되고 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저는 그렇죠. 우리 정부가 아주 강하게 재정 정책을 써줘서 이 문제를 완화해 줄 거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아주 운 없는 소수의 분들이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에서 9% 정도라고 추산되는데 그 우리 서울 사람들은 전부 다 여행을 하면 지방을 가겠지만 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볼 때 도시 여행지로 거의 3천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온 거거든요. 도시 여행지라는 것은 시티 투어하러 서울. 서울입니다. 네. 메트로폴리탄 서울의 서울. 매력을 느껴서 온 사람이 굉장히 많고 또 쇼핑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관광의 매력이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맛있는 음식입니다. 먹방입니다. 이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 관광공사에서 매년 수만 명의 그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를 보면 항상 1위가 쇼핑, 2위가 먹거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숙소나 뭐 다른 즐길 거리였습니다. 그 진짜 웃기더라고요. 내가 한번 그 기사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여행 올 걸 예약한 사람들 있잖아. 네.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뭘 검색했냐 이걸 쭉 검색어를 보니까 저기 저 서촌에 가면 유명한 삼계탕집 있어. 알지? 몰라요, 저는. 몰라? 토속촌이라고 몰라? 아니죠. 그게 검색어 상위에 있더라고. 그걸 제가 아, 종로? 아니, 저기 서촌 서촌에 있지. 아, 그래요? 통인동이라고 통인시장 옆에 보면 예전 저기 이제 그 감독원 근처. 아, 그게 그리고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올 때 쇼핑하고 아까 말씀하신 게 쇼핑하고 먹으러 오는 그게 이제 서울에 집중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핵심 지역에 되게 많이 집중돼 있고 또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새로 올라오는 건물들 대부분이 호텔이에요. 맞아요. 아, 그런가. 공유 숙소랑 우리가 못 들어본 호텔들이 많이 생겼어요. 호텔 진짜 많아요. 무슨 디자이너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당장 신라 호텔만 해도 이번에 스테이. 삼성동에 또 여러 네, 스테이도 있고. 홍대 쪽에도 호텔 진짜 많이 들어서요. 네, 그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더 우리 가본 적 있냔 말이야. 없죠. 또 그렇게 물어요. 아니 실제로 안 가봤으니까. 아, 진짜 많아. 근데. 서울에서 호텔 갈 일이 뭐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락다운을 하고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한테 두 주 격리를 하고 있는 조치가 지속되는 한 해는 상당한 사업 자금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경매 시장 잘 봐야 되겠다. 경매 시장.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가 혜택이 유지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6억 미만 소형 비조정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죠. 이런 지역들은 70%까지도 되는 데도 있고 또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소규모 소액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 부동산 저 거주용 부동산 쪽으로는 조금 이제 가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특집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한번 방송 보셨겠지만 이상우 대표가 와서 한번 했고, 근데 오늘 또 우리가 최상욱 애널리스트 모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모실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분 이렇게 연속으로 하니까 우리 홍준욱 박사님 마저 그 이 전쟁에 참전하지 마시고 그 전쟁에 꼭 참전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굉장히 흥미로운 전쟁이라서 꼭 계속 보겠습니다.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네. 네. 아 그래서 부동산보다는 올해는 적어도 주식 쪽에 네. 조금 더 플러스를 보고 있습니다. 싼 게 최고다. 네, 많이 빠졌다 또. 네. 네. 아 부동산도 약간 좀 저가보다는 고가가 더 위험할 가능성이 네. 있겠군요. 아 주식보다는 아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조금 더 좋게 보시고 혹시 끝으로 이건 뭐 그냥 아주 적은 비중의 시나리오 정도겠습니다. 혹시 이 사태로 경제가 아예 그냥 저 이전과는 완전 다른 네. 그러니까 붕괴. 한번 일어날 거다 이런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이거 굉장히 이거 허약해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톤으로 보면 그런 일 없단데. 그런 일은 근데 이제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게 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1918년 덴버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덴버? 예, 콜로라도 덴버. 덴버. 예, 원 마일 시티라고 불리는 그 해발고도 1600m에 있는 네. 아주 쾌적한 도시입니다. 네. 근데 이 덴버 씨가 1918년에 겪었던 일을 잠깐 소개하자면 네. 그 뭐 앞부분 그림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워스트 시나리오를 혹시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예,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네. 그림 보시면 훨씬 편하니까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 인구 10만 명당 비정상 사망자 수를 그려놓은 겁니다. 인구 10명당 비정상 사망자라는 건 이제 그때 계절적으로 네. 몇 명씩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돌아가시는 사망자는 빼고. 평균이라고 보고 그걸 빼고 보면 네. 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나오는 거죠. 저 때가 바로 스페인 인플루엔자 네, 네, 네. 스페인 독감 시절입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비정상 사망자가 막 60명씩 70명씩까지 올라오니까 그 덴버 얘기예요? 네. 덴버 네. 콜로라도주 덴버의 1918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날이 좀 추워지는데 대유행이 시작되니까 덴버시 당국에서 이렇게 폐쇄 락다운을 합니다. 전부 다 학교도 문을 닫고 관공서도 못 오게 하고 사회적 격리를 두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망률이 급격히 꺾이는 걸 본 거죠. 야 이거 끝났구나. 그리고 11월부터 이제 다시 해제를 합니다. 네. 정상으로 돌아가세요. 학교도 열고 관공서 문도 열고 회사도 다 문을 열었는데 그 다음에 12월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인구 10만 명당 비정상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어가 버린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 그냥 패닉에 빠졌죠. 그러면서 다시 셧다운을 하는 일이 벌어 2차 그 뭐랄까요 락다운 뭐 사회적 격리를 했습니다. 저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뭐 당시 받는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라는 건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했고 앞에 건 장난이었어요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솔직히 우리는 지금 각국 정부가 GDP 미국 기준 GDP 10% 이상의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무릅쓰고 경기를 살리고 하는 노력들이라는 게 네. 5월이나 6월 정도까지 열심히 우리가 사회적 격리를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안정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를 믿고 조금만 협조하십시오. 이거 네.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 협조를 다 하고 사회적 격리를 풀었더니 2차 유행이 1차 유행보다 더 크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약도 없다 뭐 이러면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불신의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으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진짜 비관론자들의 말씀대로라면 그럴 위험이 없다고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각국의 정부가 아무리 돈을 쓰고 하더라도 구조적인 충격이 이제 정말 현실화되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일시적인 쇼크에서는 레이오프 정도로 아니면 그냥 휴가 정도로 무급 휴직 정도로 직원들 안 자르고 그냥 버텼지만 2차 충격 오게 될 땐 아유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뭐 어디 공장 이제 폐쇄 뭐 이런 식으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때는 네. 경제 자체의 추세적인 네. 상승 그 캐파가 자체가 붕괴되는 캐파의 붕괴 리스크들은 있죠. 그럴 때는 지금 일본이 겪는 경제가 이제 우리 눈앞에 출현하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도 세계 제2위의 어마어마한 건전한 나라였으니까 디플레 30년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아직 생활 수준 자체가 극적으로 후퇴는 안 했는데 세계 경제에서 일본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 펀더멘탈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은 생활 수준 자체의 절대적 레벨이 후퇴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 열어놔야 되는 거고 또 제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신과 함께 나와서 좀 강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져야 될 리스크 환율이 급등하여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 리스크를 제가 부인하진 않았는데 이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될 때는 해볼 수도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원체 디플레라는 게 무서운 그 암과 같은 잘 안 근절이 안 되는 한 번 걸리면 구조적 문제가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군요. 우리가 디플레이션과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우려만 할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단어한테 감사합니다는 왜 나온 거지? 그런 단어한테도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춘욱 박사께서 네. 디플레 전쟁이라는 책을 이렇게 또 선전포고를 하셨군요. 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무엇이든 지금 당장 시행하라라는 사실 이 메시지는 우리 김 프로님도 종종 네. 시간이 아니, 굉장히 중요하다. 아, 시간이 중요한 거죠. 아니 뭐 큰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생일상 잘 받으려고 3일 굶습니까? 네? 그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 나 죽어요 그러지. 그렇죠. 네? 안아주기라고. 네. 아빠 나 죽어. 그건 그런 뜻이 아니지. 그건 아니죠. 그런 네. 뜻이 아니구나. 자. 네. 그래서 이 디플레 전쟁이라는 책을 좀 보시면 이 디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좀 아마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지혜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이제 표지가 녹색인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미국판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좋은 판매를 기록하시기를. 영문판은 우리가 해볼까? 오늘 홍춘 박사님 근데 책 내자마자 항상 베스트 쓰이니까 부럽습니다 많이. 우리랑도 한번 해야 되는데. 저도 하나 좀 쓰고 싶은데. 자 우리 홍춘 박사님과 함께 오늘 지금 현재 다가온 네. 위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위협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는 대략 어떤 전략으로 네. 이걸 또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담담하지만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정말 어느 미디어에서도 항상 최우선 순위로 모셔가는 우리 홍춘욱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